주세요. 미선이 그리운 나라. 진달래꽃 유채꽃 한아름을 가슴에 품어보면 언제나 꿈을 꾸네. 자 이제 새날이 시작되리니 환한 꽃 피리니 창 열고 새 세상을 숨 쉬어보리라. 야! 저 이선희 씨도 그 약간 샤우트 창법 아닙니까? 네, 네, 네. 근데 그 거의 우리 저 솔라양인가요? 네, 솔라양입니다. 솔라. 네. 솔라양. 네. 이름이 왜 솔라야? 도련이 파솔라, 그 솔라야? 네. 야, 난 얘들 이름 이해를 못하겠어. 너무 아저씨처럼 예예 하지 마시고요. 솔직히 당근철도 이해가 안 가요, 솔직히. 뭐야, 당근철이. 네. 근데 저번에 뵌 방송 때 뵀었거든요. 이경규 씨를요? 네. 되게 많이 대화도 나누고 네. 했었는데 너무 초면인 것처럼 하셔서 이런 말 못해요. 이 나이가 되면 언제 만났어요? 아, 한 끼 줍쇼에서. 아 마마무. 마마무. 아 어쩐지 그 얼굴이 날씨 있다 그랬어. 5위였고요. 14위 공개해 주세요. 유열 어린애 무득 못한 나의 고백만 내 귓가에서 바람 따라 울고 있었지. 정덕철의 덕씨께서 어느 날 문덕을 불러주셨습니다. 자연스럽네요. 어느 날 문덕. 내가 이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놀림당하는 거야. 이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놀림당하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세 분이 한 팀이라는 거예요? 셋이 안 하라는 거, 셋이. 장덕철 씨라고. 본인 이름 중에 이름 중에 하나씩 끄집어 내가지고.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. 네, 장철민. 장덕철. 장덕철.